네, 여러분은 지금 빌보드 코리아를 보고 계십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저는 정차식이라고 합니다. 아가씨 참 아름답소. 이리와 함께 즐겨보아요. 소주도 먹고 맥주도 먹고 위스키도 먹고 한참을 늘어져봐요. 뭐 참여하는 소감이라기보다는 제가 공연을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냥 공연한다라는 약간의 긴장감과 그리고 미국을 간다라는 뭐 그런 약간의 들뜬 마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있고요. 뭐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에 간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아 너무 넘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냥 뭐 똑같은 공연장일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가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. 나이도 먹고 허리도 굽고 머리가 돌아 끝까지 나는 갈 테요. 에헤이요. 컴온. 에이 춤춘다 미치 춤춘다 얼쑤 미친다 별이 밤새 돌아간다. 금시초문이었죠.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시초문이었고 전혀 몰랐는데 제가 작년 여름에 그 이매진 어워드라고 상을 받으면서 그 부상이 SXSW 참가하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한번 그때 처음 들었어요. 존재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전혀 못했고 그래서 뭐 이번에 조금 알아보면서 뭐 알게 됐습니다. 앨범을 만들어 놓은 건 없고 저는 뭐 혼자 만드는 게 편해요. 괜히 뭔가 자본이 들어와서 제 스스로에게 뭔가 부담감을 주는 것보다 그냥 뭐 혼자 만들고 그걸 뭐 어떻게 잘 꾸며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저는 앞으로도 계속 혼자 작업을 할 것 같아요. 안주도 먹고 농담도 먹고 입술도 낫고 오늘 밤은 나랑 쉬세요. 네, 주변에서 보면은 제가 이번 솔로를 내는 거 내고 그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신 분들이 있어요. 레이니스 날 때는 헤비하면서 뭐 그런 음악들을 했는데 지금은 약간 뭐 온기가 섞여 있고 뭐 이런 음악들을 하다 보니까 넌 대체 뭐냐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뭐 지금 솔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한 번도 제가 레이니선을 그만뒀다 혹은 레이니선은 끝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.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지난 상황에서 일단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멤버들도 그렇고 뭔가 개인적인 욕심이 사라진 순간에 만나서 같이 뭔가 예전을 생각하면서 파이팅 넘치는 음악을 하게 된다면 좋은 음반을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좀 몇 년 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게 참 물 들어왔을 때 배 띄운다고 약간 그런 심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싸이가 뭔가 거국적으로 뭐 그런 식으로 인지를 쌓고 있고 그 세계 시장 자체도 한국인의 음악에 대해서 뭔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다 보니까
요때다 싶어서 이제 국가에서도 배를 띄우시는 것 같은데 뭐 저 역시도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미국 공연도 갈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예전은 참 미국이라는 시장 자체는 아예 우리랑 다른 저 먼 나라의 엄청난 일들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국내에 내한하는 공연들도 되게 많고 그런 걸 보면서 한국의 위상이 높여졌다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이 글로벌 스타들이 참 여러 군데서 돈을 꺾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. 갈 수 있는 데를 많이 다니면서 근데 그들이 갈 수 있는 나라 중에 한국이 하나가 됐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다른 부분인 것 같고 뭐 저도 이렇게 해외를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처음 음악을 시작했던 97년, 98년 뭐 이럴 때하고는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목을 떼어주면 될 테니 제가 뭐 1, 2집을 굉장히 빨리 작업을 해서 빨리 냈기 때문에 다음 음반도 굉장히 빨리 나오지 않을까라는 착각들을 하시는데 다음 음반은 조금 아마 시간이 꽤 소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은 저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좀 먹고 살고 난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은 다음 음반을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요. 뭐 음악을 음반을 낸다고 해서 뭐 삶이 바뀌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나의 삶을 물 위해서 좀 투자를 하고 싶어요. 제가 1, 2집을 만들면서 제 개인적인 음악에 대한 투자를 했다라면은 당분간은 제 삶을 위해서 좀 투자를 하고 그리고 또 살면서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또 다음 음반에 실을 수 있게끔 많은 체험들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 뭐 가시적으로 잡혀 있는 계획은 없고 뭐 이러다가 당장 올해라도 낼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천천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고 이렇게 뭐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미국을 간다는 게 아직까지는 뭐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. 뭐 일단 비행기를 타봐야지 알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미국까지 가는 비행기 안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잘 다녀오겠습니다. 잘 다녀와서 다 개인적으로 뭐 선물 드리고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미국 물 좀 먹고 와가지고 뭔가 좀 나은 모습으로 공연에 임하고 뭐 그런 공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뭐 다들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. 오늘 반가웠습니다.